반려동물과 짝꿍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아볼게요. 반짝 퀴즈! 안녕하세요, 박경인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유치원 선생님들이랑 했던 그 게임 아세요? 코코코코코코코 눈! 코코코코코코코 입! 요 게임 알고 계시죠? 자, 오늘 반짝 퀴즈의 주제는요, 바로 이 강아지들의 코입니다. 이 코를 보고 있자니 코에서 이 건강까지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코 하나에도 엄청나게 수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 반짝 퀴즈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반짝 퀴즈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이 봄을 맞이해서 우리 강아지들도 이 펫살롱에 와가지고 꽃단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요, 우리 강아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샤랄라하게 변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짜라랄랄라 라라라라. 안녕하세요, 선생님. 야, 복실복실하게 생겼는데 먼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저희는 35개월 남자 행복이에요. 행복이, 야, 진짜 이 행복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 자체가 행복하네요. 아니, 여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저희 미용. 운이 미용하는 날이에요? 네, 미용 다 했어요. 야, 어쩐지 운이 때깔 자체가 너무 좋아요. 여기 보니까는 지금 이 미용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나 봐요? 맞아요. 와, 아니 원래 이 펫살롱 같은 데 가면은 미용을 하고 난 전과 하고 난 후만 보호자분들을 알 수 있는데 여기 이 과정들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라 생각을 해요, 진짜. 오늘 그러면 스케줄이 어떻게 되십니까? 오늘 꽃단장까지 마쳤는데. 좋은 애카를 애견 카페로 가야죠. 야, 키카가 있다면 우리 보호자분들 애카. 사이에서는 애카. 그쵸? 애카 가기 전에 오늘 저와 함께 단키 가족이 되겠습니까? 반키. 반짝 퀴즈예요. 네, 지어냈습니다. 자, 반짝 퀴즈 외쳐볼게요. 반짝! 퀴즈! 야, 우선 우리 행복의 자태를 한번 보고 가실게요. 거의 아기예요. 네. 아기가 이렇게 폭 안겨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행복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다른 분이 키우시다가 저희가 이제 데리고 왔거든요. 그때 이제 5개월 때 이제 데리고 왔거든요. 제가 딱 보자마자 얘가 그냥 우리한테 와서 우리 부부한테 와서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행복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행복에도 진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선생님이 엄청 행복하실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제가 이제 조금 우울한 날들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행복이가 오면서부터 거의 산책을 진짜 밥 먹듯이 막 나가요, 진짜. 주 막 5회, 아니 하루에 막 5번 정도 나갈 때도 있고. 하루에 5번? 야, 이거 진짜 많은 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우리 강아지 키우면서 사실 이 산책, 1일 1산책 하기에도 귀찮아 하시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뭐 오늘은 비가 와서 안 돼, 오늘은 추워서 안 돼, 오늘은 내가 바빠서 안 돼, 오늘은 내가 에너지가 없어서 안 돼, 진짜 핑계거리가 없는데 찾아서 안 하거든요. 근데 1일 5산책은요, 보호자분의 희생이 진짜 있어야 돼요. 행복이 눈만 보면 그냥 나가는 것 같아요. 눈만 마주치면 그냥. 네. 오늘의 완전... 주제, 바로 냄새. 이 개의 코에 관련된 거예요. 그 후각 놀이비 강아지들이 상당히 좋아한다라고 많이들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과연 우리 강아지들이 또 산책을 유독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냄새를 맡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땐 집에 있어도 창문만 열어도 킁킁킁킁 거릴 때가 코가 움직임이 엄청 빨라서 맞아. 그래서 이제 냄새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고 하다못해 이제 비 온 날은 산책을 더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비 온 날은 창문이라 놀고 드라이브를 하면은 냄새를 막 맡으면서 조금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냄새를 맡으면서 앞으로 행복이랑 더 행복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있다면 좀 어떤 걸 꿈꾸세요? 첫째는 건강이죠. 건강하게 그냥 우리가 이제 건강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제 산책도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해줄 것이며 건강하게 그냥 앞으로 욕심이지만 20년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3살인데 앞으로 20년만 진짜 건강하게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야, 행복의 자태만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걱정 없이 아주 오랫동안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행복한 요 오늘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드릴게요. 자, 반짝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짝 퀴즈. 자, 반짝 퀴즈를 맞추시게 되면은요, 저희가 대전 세조 애견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입장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코에 관련된 잘못된 설명을 골라주세요. 네. 원숭이 중에 개코 원숭이가 있다. 다이나믹 듀오의 멤버 중 개코는 유부남이다. 아무것도에 경상도 사투리를 개코라고 한다. 4번. 별 볼 일 없이 하찮은 것을 경멸하는 태도를 속되게 이르는 말을 개코라고 한다. 4번. 4번. 별 볼 일 없이 하찮은 것을 경멸하는 태도로 속되게 이르는 말. 안 바꾸시죠? 바꿀 기회. 아, 진짜.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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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해. 경상도 사투리다. 응. 땡. 정답입니다. 자, 경상도 사투리가 아니라 전라도 사투리래요. 네, 오늘 행복이랑 반짝 퀴즈 함께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행복이에게 영상 편지 쓸 기회 드릴게요. 아, 눈물 나. 어, 어떡해 진짜. 행복아, 엄마 아빠랑. 어, 왜 그랬어요? 이 그 개코가 사실 슬픈 단어는 아니거든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자, 행복하게만 지내자. 애견 카페 이용권이랑 함께 네. 후각놀이 많이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아 행복해. 감사합니다. 자, 반짝 퀴즈 오늘 두 번째는요, 귀염뽀짝한 우리 강아지와 그리고 너무 예쁘신 우리 보호자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진짜 우리 반려견과 보호자분이 닮는다라는 말이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먼저 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네. 1년 5개월 됐고 오. 이름은 봉식이에요. 봉식이요? 봉식이. 귀염뽀짝과는 다르게 시골 강아지처럼 지으신 거 아니에요? 일부러 살짝 그 네. 사람들이 여자 강아지로 오해해가지고 남자답게 정했어요. 야, 딱 봐도 여자 강아지 같은데 아주 미소년이네, 미소년. 꽃미남이네. 맞아요. 연예인으로 치면 박보검. 장동건. 장동건 느낌. 아, 그리고 우리 보호자분 소개. 저는 네. 25 연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봉식이와 이 가족궁합은 좀 잘 맞는 것 같으십니까? 잘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낯가림이 좀 있었어가지고 걷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길래 어디 아픈 강아지인 줄 알고 바로 병원 데리고 갔는데 그냥 아예 그냥 사람 자체를 본 적이 없으니까 무서워가지고 걷지도 않고 짖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어다녔거든요? 친해지려고? 아, 같이 강아지화 되셨구나. 바다를 기어다니니까 그제서야 걸었어요. 아오, 그런 노력을 같이 해주신 거예요? 봉식이가 마음의 문을 열던가요? 네. 오. 그리고 같이 자고 네. 씻고 하니까 친해진 것 같아요. 빠르게. 야. 봉식이가 이 누나를 생각하는 부분은 언제 조금 느끼세요? 얘가 나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거. 제가 자다가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이 친구도 자고 있거든요, 같이. 저 잘 때 따라 자는데 잘 때 제가 깨면 바로 일어나가지고 막 문 앞에 누가 왔는지 없는지 확인해주고 초인종 소리 들으면 저 지켜주려고 짖고 몸은 조그만데 저를 자꾸 지키려고. 아우. 보호자분이 봉식이를 지키는 것보다 봉식이가 이제 보호자분을 네. 보디가드처럼. 맞아요. 야, 장동건 오빠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네요. 완전 정말 이 봉식이가 이 조그마한 우리 귀염뽀짝한 친구가. 자, 우리 오늘 주제는요, 강아지의 이 개코에 관련된 주제인데 혹시 개코에 관련된 우리 보호자분의 지식 같은 거 좀 있으세요? 어떻게 조금 관리를 해야 된다더라. 코가 네. 마르지도 너무 촉촉하지도 않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오,
너무 마르면 안 되고 건조하면 안 되고 건조하지도 너무 많이 촉촉해지도 않고 살짝 적당하게 조금 젖어 있어야 된다고. 어떻게 봉식이 지금 괜찮아요? 이 코 건강 상태? 네. 아, 오케이? 네. 아, 봉식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봉식이 코가 지금 건강한 걸로 판단을 하면서 오늘 이 반짝 퀴즈, 코에 관련된 퀴즈 준비해봤어요. 네. 자, 외쳐봅니다. 반짝 퀴즈!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는 어떤 상태가 건강한 상태일까요? 약간 땡땡하며 심한 땡땡이 나지 않아야 한다고 하네요. 약간 땡? 촉촉하며 오! 심한 이게 나면 안 된대요. 콧물. 콧물. 자, 아까 처음부터 할게요. 시작. 약간 촉촉하며 심한 콧물은 나지 않아야 한다. 정답! 어머. 야, 너튜브로 공부하는 효과가 있으시네. 자, 우리 모든 반려견들의 코 건강 잘 한번 유심히 지켜봐 주시길 바랄게요. 코만 보더라도 우리 반려견들이 지금 현재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이 건강의 척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는요.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면서 봉식이에게 영상 편지 쓰실 기회 드릴게요. 누나랑 오래오래 건강하게 아프지도 말고 네. 솔직히 나보다 늦게 죽었으면 좋겠어. 자, 무병장수하는 우리 봉식이를 꿈꾸며 자, 봉식이라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미용을 마치고 나면은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잖아요. 미용 마치고 나서 친구들에게 내 헤어스타일이 어떤지 아, 털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털스타일이 어떤지 지금 자랑하느라고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어머,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우리 강아지 미용 잘 마쳤나요, 오늘? 네, 아우, 너무 잘 마쳤어요. 너무 예쁘게 잘 됐어요, 오늘. 네. 야, 봄맞이 제대로 했네요. 네. 오늘 우리 강아지 기분도 좋아 보이고. 네. 이 시간 이거 환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자, 환영받은 김에 이야기 한번 나눠봐도 될까요? 네. 자, 반짝 퀴즈입니다. 외쳐주세요. 반짝. 반짝. 퀴즈. 퀴즈. 소리랑 같이 가족이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 이제 제가 이제 밖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가 좀 적적한 것 같아서 이제 권유를 해서 제가 이제 분양 받게 됐습니다. 근데 와이프보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여기에 함께 오신 거 봐서는 아버님이 소리를 엄청나게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해요. 제 건강도 좋아졌어요, 소리 때문에. 아, 진짜요? 어떤 소리랑 어떤 좀 추억이세요? 제가 이제 고지혈이 좀 높았었는데 네. 하루에 이제 산책을 아침 저녁 1시간씩 하거든요. 운동 부족했었는데 5시만 되면 요렇게 하고 부식에서 있어요. 가자고 똥을 안 싸요 집에서. 아~ 밖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빠 나가자고. 네, 나가자고. 그러면은 안 일어날래 안 일어나실 수가 없으시구나. 그럼요. 건강도 좋아지셨다고 하는데 소리에게 굉장히 고마운 부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많죠. 네, 어떤 게 좀 특히 고마운데요? 둘이 있을 때 혼자 저도 이제 적적한데 정말 이제 기댈 때도 있고 의지하면서 서로 대화도 잘 통하죠. 아, 잘 통하죠. 말도 이제 알아들어요. 이제 교육을 시키니까. 아우, 대답하네요. 맞아. 아빠 맞아. 아버님들에게 이 강아지라는 이 생명체는 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아버님을 좀 대표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 사람이 주는 만큼 얘네도 보답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말은 못하지만 알아들어요. 그런 거 보면은 또 동물 같은 거 이제 학대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보는데 그런 것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고 또 막 버리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안타깝고 너무. 네. 자, 우리 소리처럼 많은 강아지들 좀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리 이렇게 코를 보니까 예. 코에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혓바닥으로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우리 소리의 코 건강은 조금 좋은지 궁금합니다. 아, 엄청 좋아요. 이게 코가 좀 이렇게 촉촉해야 되거든요. 촉촉 말리면 어디가 좀 건강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저희 네. 먼저 확인을 해요. 근데 조만했을 때는
검정색이었다가 네. 이게 크니까 이제 조금 살색으로 바뀌더라고요. 아, 맞아. 코 색깔이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버님이 이걸 아는 거 봐서는 진짜 건강 체크를 좀 하시나 봐요. 유튜브 많이 봐요. 아, 이전에는 솔직히 어떤 유튜브 보셨어요? 이전에 뭐 찾아보셨어요? 야구. 야구 보시고 요즘에는 뭐, 뭐 어떤 게 알고리즘에 뜨시던가요? 요즘에는 이제 애견, 강아지. 이만큼 많은 것들이 변했네요. 예. 자, 우리 아버님에게도 오늘 대전 세종 애견 카페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상품권을 드릴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자, 화이팅 한번 외쳐갈까요? 화이팅! 자, 개코에 관련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는 평소 분당 약 10에서 15회, 걸을 때는 약 30회 정도 코를 킁킁거린다고 하네요. 그런데 냄새를 맡으려고 킁킁거릴 때는요, 분당 최대 몇 회까지 킁킁거릴까요? 초당으로 갈까요, 아버님? 초당? 초당. 네, 초당. 냄새를 맡을 때 1초에 한 몇 회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으신지. 5회? 5회! 아버님, 그럼 1초에 한번 5회 해보세요. 시작! 시작! 이렇게, 요 정도 한다. 거의 숨 넘어갈 것 같은데요? 3회? 3회? 자, 아버님, 둘 중에 하나 정답이에요. 3회. 3회! 3회. 거의 시험 볼 때 처음에 찍었던 게 정답이죠? 5회! 5회! 자, 답안지를 고칠 거라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3회! 3회! 아버님, 귀가 평소에 얇으신가요? 자, 소리에게 물어보세요. 자, 소리랑 대화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 네, 우리 아버님은 소리랑 대화가 소리야. 가능하시죠? 3회야, 5회야, 5회야. 대답을 했나요? 5회! 정답! 야, 소리가 5회라고 했나요? 예, 5회. 와, 야, 진짜 의사소통이 되시네. 야, 아버님! 야, 정답을 알려줬어요, 아버님. 고맙다, 소리야. 자, 한마디 해주세요, 소리에게. 건강하게 응. 밥 잘 먹고 안 아프고 오래오래 살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자, 5회. 냄새 마음껏 맡으라고 저희가 애견 카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야, 냄새 많이 맡아. 소리 만세. 만세. 자, 오늘 반려동물들의 코에 관련돼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코 하나에는요, 건강도 숨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반려동물들이 좋아하는 이 후각놀이, 그리고 산책을 할 때 왜 그렇게 킁킁거리는지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침에 깜깜한 속에서도 이 까만 콩 세 개는 보인다고 하잖아요. 눈 두 개, 코 하나. 이 까만 콩 세 개가 귀여움의 극치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까만 콩 세계의 귀여움을 오래도록 보기 위해서는요, 이 코 건강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면서 반짝 퀴즈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올게요. 안녕.